전방 영상, 후방 영상인데 일반적으로 전방 영상 먼저 보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후방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제가 있어도 될것 같죠? 네, 제가 있어도 될것 같네요. 제가 있어도 보여요. 어이씨. 어떤 사고일까요? 이번에는 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방 영상. 전방 영상. 전방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사고인지 가겠습니다. 이제 비키겠습니다. 제가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어이씨, 이런 사고입니다. 욕이 나오는데 욕을 안 하시네요. 이번 사고 어떻게 된 건가요? 상대차가 저기 서 있어요. 저기 서 있던 차가 이때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정차후 출발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정차후 출발일 때는 80대 20 또는 70대 30 얘기하죠. 이번 사고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가, 바퀴가 이쪽으로 틀어졌네요?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만? 저 바퀴를 잘 보세요. 아, 바퀴 이쪽으로 틀어진다. 그죠? 이쪽으로 틀어졌지, 이쪽으로. 저쪽에 차안 오니까 이쪽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른 쇽 틀려고. 그런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바퀴가 틀어지는 거 보니까. 왜냐면 앞으로 갈 것도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것 같으면은 나오기 전에 뒤를 봐야죠. 이 차. 앞에 차 지나면 또 올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오는 차 보고 열리 돌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뭐 아닐 수도 제가 볼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큰 차이 없어요.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험사에서는 80대 20. 상대 보험사는 80대 20. 우리 보험사는 90대 10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바로 정차후 출발 가장 전형적인 100대 0인 정차후 출발 아닙니까? 아니, 상대차가 앞차는 보내주고 왜 나는 서 있던 차가 왜 나만 골탕 먹여요? 이렇게 서 있던 차가 상대차 보세요. 저 앞에 차 따라가잖아요.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바로 이게 저 옆에 식당. 이게 바로 노회 진입입니다. 여기는 삼거리가 아니죠. 교차로가 아니죠. 교차로가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끊어져 있어야 돼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정선도 있고 그래야 여기서 좌회전도 되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근데 저게 바로 노회 진입입니다. 노회 진입. 100대 0이라는데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한 변호사가 한 문자 TV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5분짜리인데 1분 되면 싫어요. 딱 찍혀요. 예, 무조건 내가 한 변호사 싫어하는 분은, 아이, 저 100대 0 동의 안 하시겠죠. 그러나, 100대 0이야. 마땅할 사고입니다.